네, 간밤 뉴욕 증시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조기 긴축 우려에 따른 파장이 이어지면서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다우존스 지수는 0.47% 하락한 가운데 S&P 지수가 0.1%, 나스닥 지수가 0.13% 내림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면 오늘 전문가들 어떤 종목 공략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 황혜수 차장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황혜수 차장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종목 공략하시나요? 오늘은 KCC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KCC 같은 경우는 우선 4분기 실적이 시장의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실적이 전망되는 것이 매력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본업단, 특히 실리콘 쪽 사업부의 매출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매출 비중이 EV야, 특히 전기차 쪽의 그 실리콘 매출이 시장 예상보다 큰 폭으로 늘어나면서 KCC의 어떤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이 날 수 있는 매출 구조가 나타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사가 영위하고 있는 실리콘 사업 같은 경우는 그동안 그 굉장히 고마진을 이루어왔었던 상황인데요. 이런 그 최근에 전기차 쪽, 특히 배터리 소재 쪽과 그 전기차 부품 차체의 실리콘이 확대가 되면서 동사의 영업이익이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마련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런 성장 모멘텀이 단순히 어떤 모멘텀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본격적으로 가시화가 되면서 어떤 KCC의 주가 상승에 강한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실리콘 사업 부분의 매출 확대가 지금 확대로 지금 실적이 호전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오늘 금요일인데 장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우선 최근에 1월 들어서 국내 증시에는 여러 가지 악재가 겹치게 되면서 굉장히 시장의 분위기가 좋지 않은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국 연준의 어떤 조기 긴축, 그다음에 그 대형 IPO,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을 앞두고 수급이 분산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금융 투자계의 매도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 결과는 부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하지만 금융 투자계 매도는 그 1월 옵션 만기 전에 매도 압력은 이제 거의 다 해소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대형 IPO에 따른 어떤 수급 분산 역시 시간이 지나게 된다면 다시 정상화될 수급이기 때문에 이제는 그 미국 연준의 금리 인상이 시장에 남은 유일한 리스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연준의 금리 인상에 따른 어떤 수급적인 변화라든지 시장의 변동성은 당연히 나타날 수 있지만, 금리 인상의 어떤 주요 기조가 경기 정상화 그리고 경기가 회복될 것이라는 가정을 바탕으로 금리 인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더 시장을 냉정하게 바라보시면서 펀더멘탈에 집중하는 전략으로 시장을 대응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어떤 실적이 가시적으로 개선이 되는 종목들로 접근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섹터별로는 대형주에서의 어떤 반도체, 자동차, 그리고 금리 인상 수혜를 볼 수 있는 은행주 이 정도로 관심을 가지면서 접근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장을 냉정하게 보면서 펀더멘털에 집중을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